지방의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31도, 서울은 영하 21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갑니다! 오케이. 조심해, 조심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게이머 미키 꽈랑수입니다. 안녕, 단디야. 진짜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초심을 많이 잃었어요, 지금. 뭘 초심을 잃어? 지금 옷이 지금 요렇게 입었는데 더워 죽겠어요, 지금. 난 추워, 그래도. 거짓말 좀 더 못해서 지금 20도에 20도. 아니, 갑자기 며칠 전서부터 날이 이렇게 좋아지네. 그러니까 댓글에 초심을 잃었다라는 말이 많다고요. 아니, 추울 줄 알았지, 나는. 지금 산에는 눈이 있어, 아직도 안 녹고. 그러니까 얼음물 입수 컨텐츠가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게 이게 추워서 이제 좋아하는 건데. 여기는 계곡물이라서 아직도 춥다니까. 위에서 얼음이 안 녹아가지고 내려오는 물이야. 똑같아. 안 들어가 본 사람 얘기도 하지 말라래. 지금도 똑같은 거야. 그럼 내가 영하 체감 기온 30도 할 때 그때보다 지금 더 춥다라는 거예요? 아니지. 근데 조금은 이제 날이 풀려서 좋아졌는데. 아니 뭐 어쩔 수 있냐고. 생계가 먼저인데. 일단은 뭐 나는 좋아. 날이 풀려서. 지금 유명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맛이 가는 겁니다. 아, 요 정도 해도 사람들이 좋아해 주겠지. 또 요 정도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겠지. 그런 그걸 일이, 버려야 돼요, 형님. 일이 많아서 그랬던 거. 일이 민심을 제가 봤을 때는 돌리기가 쉽지가 않다. 아니요. 지금 들어가도 여긴 하여간 계곡물이라도 추워. 난 걱정이 아직도 지금. 들어갈 때마다 적응이 안 돼. 전화할 때는 좋아했잖아요. 아, 좋아하지, 좋아하긴. 아, 전에 뭐 솔직히 그때 들어갔으면은 병원에 며칠 입원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인기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자, 그리고 오늘 지금 만나기로 했는데 난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형 30분 늦었어요. 아니, 커피를 사갖고 오라는데 커피 묻는 데가 없어서 다시 갔다 왔어. 그걸 미리미리 체크했어야죠, 형님. 올라온 길에 또 소박도 주고 오시라 그래갖고. 아, 저쪽 보면 약간 눈이 있긴 있어요. 있어, 눈 저기. 눈 봐, 눈 다 있잖아. 시청자분들한테 화내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니한테 화내는 거지. 아유, 형, 지금, 여자친구한테 빠져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무슨 여자친구? 아니, 여자친구 데이트하느라 지금 계속 컨텐츠를 빨리빨리 못 찍는 거 아니에요? 가게 바빠갖고 일했다니까. 여자친구 없는 거죠? 여자친구가 뭐? 아니,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있으면. 니가 관심 꺼, 그런데. 아니,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러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는 갭이네. 소를 소밥을 주고 내려오래. 여기 올라온다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민심을 돌리려면 거의 나락 방송이에요. 형 나락 가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때 못 찍은 걸. 그냥 민심 돌리려면 소 젖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아니, 네가 먹으면 잘 나와. 저기 새끼 소들 어미 좀 먹을 때 같이 먹던가. 아이고야. 잠깐만, 소밥을 내가 줄 줄 몰라. 아니 잠깐만, 소밥을. 아니 뭐 트로트 가수예요? 백화점에서 산 거야. 아니 백화점이 아니고, 아니고. 저 아울렛. 67에? 아이 까불지 마. 아니 이거 나시 어디 갔지? 왜 나시 안 보이지? 안에 나시 안 입었어요? 아우 말장난. 내가 여기에서 당한 게 많아가지고. 와. 와 얘네들 이거 허가? 아이고 송아지. 안녕. 무서워. 아, 울음소리가 이상한데, 소가. 오, 온다. 우와. 여기 다녔었네. 내가 봤을 때는 각장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각장은 뭐하러 들어가? 냄새 나는데. 아니 저 앞에 다 녹아가지고 지금. 아니 지금 민심이 얼음물 지금 다 녹아가지고 따뜻할 때 들어가는 게 지금 말이 되냐고. 아니 닭도 다 나와있네. 가출했네 이 새끼들. 아, 그러니까 저런 거라도 들어가는 그림이 있어줘야지. 그래도 사람들이 아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하지. 알랐나? 짝짓기 하나?
이게 뭔 소리야? 이 새끼들 시꺼먼 데 들어가갖고 대낮에 이 정신 나갔네 저 새끼들. 저 저기가 닭들한테는 모텔인가? 모텔 같은데. 아니 닭장 여기잖아. 예. 저 시꺼멓게 쳐놨는데 저기를 들어가 있네. 나중에 아. 형도 저기 들어가면 안 돼요. 어디를? 저기 시꺼먼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자 지금 민심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어? 초심을 잃은 단양띠리띠리 지금. 근데 왜 저러지? 진짜? 닭 일로 나와서 졸로 쑥 들어가더라고 다. 그러니까요. 대낮에. 지금 수탁이 지금 힘이 많이 센가 봐요. 어 끌고 들어가더라고. 뒤에 쫄놀이 몇. 어. 야 임마 조용히 해. 오, 여기 계란 있네. 저기 두 개나 있잖아. 와. 저기 바닥에도 있고. 이거 낮에 난 거 아니야? 와, 이게 청계닭이에요? 청계. 아. 야, 옆에 오니까 조용하다. 웃기네 이 새끼들 이거. 그 형도 예.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 뭐를 해? 아, 지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야, 닭도 없어. 웃기지도 않아. 치우라고. 근데 진짜 저기서 뭐 하지? 봐봐. 그치, 조용해. 이거 버섯인데? 봐봐. 우와. 얘네들이 여기 논에 와서. 어, 멋있는데, 닭도 그지? 그니까요. 엄청 멋있다. 쟤 꽁같이 생겼다, 거의. 여 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닭 모텔. 모텔비 달라 그래봐. 아이씨. 됐어. 그냥 공짜로 쓰라래. 지금 그래도 민심이 아직 100%는 회복이 안 됐어. 아. 이거 어렸을 때 먹어보고 안 먹어봤어. 그래서? 짜고. 빨기. 근데 요거, 여기서, 어. 말라고, 에이, 그렇게 하면. 아. 아. 내가 입에 딱 넣어줄게. 아이, 됐어. 믿을 사람 믿어야지. 아. 넌 콧구멍에다 넣어도 나올 사람. 어, 꽃이네. 코피네, 코피네, 진짜. 코에서 나오네.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죠? 후진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여기는 주소를 찍고 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주소 모르지. 사과 주소가 어딨어. 그냥 산이지, 산. 응. 와. 야, 이 따뜻하게. 뭐가 따뜻해? 지금 요 산에 눈이 다 그냥 있는데. 밖에 온도가 지금 10도가 넘었다고요. 체감 기온 영하 30도에 들어갔고 네. 그냥 들어가면 내가 봤을 때 형 민심이 날아갈 것 같고. 아니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 물 온도는. 아... 얼음이 안 녹아갖고 얼음물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 달겠어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지 왜 지금 들어가냐고 이럴 거 아니야. 이거 봐, 요 얼음이 그냥 다 있잖아. 이 말발로 민심을 돌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형님. 일단 뭐 내려가 보죠. 아니 저기는 약간 그래도 영상 찍으면 춥게 나오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퍼포먼스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니 뭐가 퍼포먼스냐고. 들어가 봐 근데도. 여기 찍어보라니까. 건너편.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여기를 보라고. 눈이 하나도 안 녹았잖아. 춥다니까. 눈이 그냥 있는데 뭐. 근데 여기는 눈이 이렇게 쫙 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아예 봄 날씨라니까 형님. 어우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 형이 돼? 말을 해가지고 여론 선동을 좀 하려 그러는데 지금 이게 봐봐요. 이게 이 상태 예 네. 여론을 돌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아 아니 다이빙으로 그냥 들어가자고. 얼음 여기 안 얼었으니까 빨리 들어갔다 빨리 나오게. 다이빙 들어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오라며 아까 또. 나는 형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안 해주면은 형이 그냥 와. 들어가서 또 아우 추워 이러고 나오면은 초심 잃었네 변했네 이런 욕을 하니까. 아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형님 이거 내가 얼음 얼고 영하 30도 때 못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아니 누가 안, 난 다 들어가 봤잖아.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아 지금도 추워 이래버리면 여론이 안 좋습니다. 아 추운 걸 춥다 그래 지금 덥다 그래. 만져봐봐. 아니 안 들어가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뭐. 그때 들어간 사람한테 비하면 지금 온수풀이에요. 온수풀. 온수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커피. 아이 저 들어가 있을 때 줘. 그러면 내가 바로 마실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모가지 당긴 상태에서 커피를 다 마셔야 됩니다. 아, 내가 알아서 먹을게. 제발. 지금
해가 져가지고 쳐 죽겠구만 지금. 일부러 아까 낮에 들어가자니까 지금까지. 형이 왜 늦었어요? 형이 왜 늦었냐고요? 커피 사갖고 오라며 다 왔는데 왜 시내까지 나갔더니 30분 걸려. 저기 있잖아. 네. 졸로 내려가서 저기서 날 찍으란 말이야. 네. 거기서 날 커피를 줘. 내가 저까지 갈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몸 풀고 있어요. 아니 됐어, 빨리 가. 빨리 해, 빨리. 아니 몸 풀고 아니 그러니까 있... 빨리 하라고. 아 춥다니까 빨리 하라니까. 그러니까 몸 풀고 아니 거... 몸도 안 풀어도 돼. 빨리 가. 아 형. 아니 아까 소밥 줘서 다 풀렸어. 빨리 가라고. 오케이, 오케이. 빨리 들고 가 졸로. 만만치 않다고. 춥다고. 아 이게 뭐하는 거야 진짜. 들어갈게. 아니 형, 몸 한 번만 풀어주세요. 뭘 풀어? 몸을 풀라고요. 몸을 뭘 풀어? 네, 그렇게 한 번. 야 지금 발도 신이 나고 고민해. 그냥 바로 들어간다. 좋다 없어요. 그냥 가. 예? 아! 네. 야, 발에 지났어, 발. 아, 발꼬락이 지났다. 어우, 잠깐만. 아, 발가락이 달라붙어서. 아! 커피! 커피! 형, 썸네일! 여기 봐! 아! 발가락이 달라붙었다고. 발가락이 달라붙었다니까. 발가락이 요렇게 붙었다고 지금. 야, 안 죽기는 뭐가 안 죽. 안 돼. 커피! 안 돼. 발가락이 붙었다고, 진짜로. 아니, 이게 두 쪽이 막 붙어 있다고 지금. 자, 민심. 아니, 쥐가 나가지고 이렇게 붙었다고. 이렇게 붙는 것처럼. 아, 나 못 먹어. 아니 못 먹어 못 들어가 이제. 형 아니 못 들어가.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형 한 번만 더 노력하는 모습 보이면 아니. 사람들 감동할 텐데. 아니 지금 발가락이 붙었다고. 구독자의 약속을 지킵니다. 더 담궈 담궈 안 돼. 비켜봐. 옷 입으러. 들어갔어요. 얼굴에도 나비가 와, 지금. 진짜. 얼굴이랑 막 마비 온다니까, 지금. 아, 치워. 찍는 거고 먹고 치워봐. 그것만 입어도 따뜻하죠. 아니 발에 쥐가 나. 다이빙을 왜 한다 그래가지고. 발은 멀쩡한데. 아니야 달라붙어. 이렇게 달라붙었다고. 이렇게 이렇게 손처럼 이렇게 달라. 양쪽 다. 아 치우라니까. 치우자아 진짜 또라이도 아니고. 얼음물이랑 별 차이 없다고. 딱 들어가. 아니 다이빙해서 물에 딱 들어갔는데 발에 쥐가 확 나는 거야. 이게 발 물장구 치워야 되잖아. 이렇게 달라붙으니까 이렇게 양쪽 다. 돼지 같은데. 아이씨. 저 정말 도망자고 약속 지켰습니다. 나비를 왜 갖고 와갖고. 자 모니터 해보니까 좀 어때요? 다이빙 하니까 자세가 딱 나오잖아. 야 자세가 원래 잘 나오지. 그래서 눈이 이렇게 다 있잖아. 저기까지 이거 이게 안 추운 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 위에는 얼음 그냥 다 있어. 얼음물이라니까 얼음물. 뭐 하는 거요? 아까 커피 마신 거 이거. 아이 콧구멍이나 빼. 자연은 잠시 우리가 빌려 쓰는 겁니다. 후손한테 가져가야죠. 추워. 씨. 안녕하세요. 백희란촌 조카 예언이에요. 희란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